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입니다. 오늘 만들 건 정어리 파입니다. 먼저 파이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레시피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재료는 대략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박력분 200g, 소금 2에 설탕 5g, 버터 100g에 물 100ml 정도입니다. 저울이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짠! 맨들맨들한 반죽을 신나게 쳐줍니다. 파이 반죽을 냉장고에서 1시간 숙성해줍니다. 끝! 그러는 동안 계란 2알과 자른 감자 2알을 삶아줍니다. 정어리를 구하기 힘들어 급하게 꽁치를 구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모자이크한 꽁치 대가리입니다. 야담으로 저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선 손질이 끝났으면 소금과 후추를 엄청 뿌려줍니다. 징급! 삶은 꽁치와 감자를 체에 내립니다. 안 그래도 생전 처음 만들어보는 파이에 생선가시라도 나온다면 기분이가 아야합니다. 체에 내리다 보니 손에 잔뜩 묻었습니다. 음식하다 손에 소스라도 묻으면 입으로 가져가는 게 국룰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게... 저는 비위가 센 편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란 섞었으면 아까보단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동안 냉장고에서 자고 있던 파이 반죽입니다. 집에 밀대가 없으니 손으로 펴입니다. 일회용 캠핑 그릇입니다. 오븐에 넣고 사용할 수 있어 사왔습니다. 파이 반죽이 잘 안 붙습니다. 하지만 불그레 미나리는 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죠. 이상하게 생긴 저것으로 파이를 채워줍니다. 생긴 거 진짜 더럽. 안 보이게 반죽으로 덮어줍니다. 가운데 칼집을 세 군데 내줍니다. 꽁치 대가리를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은 구독을 누릅니다. What the fuck? 에어프라이어에 데려가서 175도로 25분 동안 괴롭힙니다. 날이 덥기도 하고 꽁치도 뛰어놀다 갔으니 소독해줍니다. 아니다 이 악마야. 익는 동안 계란 노른자를 풀어뒀습니다. 그런데 붓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저에겐 한 절호의 붓이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훌륭한 붓이죠. 파이 겉면에 발라줍니다. 다시 190도로 5분간 더 괴롭힙니다. 파슬리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있어 보이거든요. 완성됐습니다. 시식을 해봅니다. 파이 반죽에 간이 잘 됐고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생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나름 발악을 한다고 사이다와 버터를 가져왔습니다. 더럽게 맛없습니다. 사이다로 비린내가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란 덩어리는 괜찮겠지 싶어 하나 쪼아 먹습니다. 다신 안 합니다.